좋아요를 눌러줘. 구독, 좋아요. 펠리컨은 목욕을 좋아해요. 분홍 펠리컨 친구를 소개합니다. 요즘 몸단장을 잘 안 했더니 깃털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오늘은 마음 먹고 몸 구석구석에 때 좀 밀어야겠어. 영차! 안녕, 친구! 내 등 좀 밀어주겠니? 목욕을 하는데 부리가 짧아서 등을 밀 수가 없어서 그래. 어머마, 자기야, 나도 지금 목욕하고 있잖아. 아, 내 몸을 다 씻고 나서 도와줄게. 요즘 몸이 뻣뻣해져서 씻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그래? 그럼 천천히 해. 난 그동안 물 속에서 시원하게 날개나 담그고 있을게. 청선! 첨벙, 첨벙! 어, 자기야! 우리 목욕 끝나면 맛있는 미꾸라지나 한 마리 먹으러 가자고! 요즘 언덕바위 쪽에 맛있는 물고기가 있는 명당 자리가 있대. 오, 그럴까? 목욕하고 나면 힘이 빠지니 맛있는 추어탕을 먹어야겠네. 청선! 나의 취미는 먹이를 든든하게 먹고 자주 목욕을 하거나 몸치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야. 내가 목욕을 하는 방법은 물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몸과 머리를 동시에 물속에 담그는 거야. 슝! 슝! 아, 시원하다. 이 방법은 운동도 되고 좋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슝! 슝! 몸의 털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날개 끝에 깃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목주머니와 다리는 노란색으로 깔맞춤이지. 내가 생각해도 멋진 것 같아. 큰 부리는 노란색이나 푸른색 띠를 가지고 있는데 부리의 끝은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 빨간색은 나의 잠금장치인데 물고기를 먹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 안녕, 친구들! 나는 코카카야! 분홍 펠리컨은 시력도 좋아서 아파트 8층 높이에서도 물고기를 찾을 수 있어. 어떤 물고기든 걸리기만 하면 꽉 하고 잡을 수가 있지. 먹성 좋은 조류계의 하마야. 으아! 다리는 호리호리하게 길면서 곧게 뻗어 있는데 워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머리에 책을 올리고 이렇게. 이젠 나의 꿈을 찾은 것 같아. 친구들, 코카카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